안녕하세요. 가치 투자를 추구하는 가투로의 사무일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7월 3주차 경제지표 캘린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증시는 엇갈림이었습니다. 우선 지난주 월요일 첫날부터 미국 ISM 비제조 PMI 지표의 역대급 성장 덕분에 크게 상승하면서 출발한 나스닥은 첫날부터 박스권을 가볍게 뛰어넘어 주었고, 이후 코로나의 확진자 수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경기 부양의 의지와 함께 지수는 연일 신고점을 갱신했습니다. 반면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는 고전을 펼치는 중입니다. 아직까지 차트상으로 힘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후 3200선을 다시 잘 넘기고 있지 못하면서 나스닥의 힘찬 상승과는 반대로 저항선에 부딪히고 점점 차트가 모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 또한 S&P 지수를 많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저항선 부근에서 상승하지 못하고 차트가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스닥을 제외한 다른 증시들은 미국에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코로나 확진자 수의 증가와 미국 연준의 경기 부양책의 힘 속에서 눈치 보기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 발표가 많지 않았던 지난주 연준에서는 다시 한번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내비친과 동시에 아직 경기 부양을 위한 카드가 남아 있고 상황에 따라 그것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경기 부양을 위한 카드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발표한 바 없기에 증시가 하락의 징조를 보인다거나 코로나의 확진자 수가 더 갑작스럽게 증가를 하게 된다면 연준에서는 갑작스러운 경기 부양책 발표와 함께 증시를 다시 끌어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 뉴스들과 또 경제 지표들에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과연 이번 주에는 어떤 경제 지표들이 예정되어 있을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발표하는 미국의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꾸준히 플러스를 기록해 왔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3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마이너스 수치를 유지했던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번 예측치에서 다시 0.1%로 플러스로 예측을 했습니다. 과연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다시 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할 수 있을까요?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는 우리나라의 주요 지표들의 발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크게 상승한 4.5%를 기록하면서 10년 만에 최고점에 도달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이전 달에 비해 매우 크게 상승하면서 충격이 커졌습니다. 그래도 이번 6월 발표에서 기대가 되는 점은 우리나라의 다른 주요 경제 지표들의 6월 발표들이 괜찮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 경기가 위축된 만큼 실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10%대가 훌쩍 넘는 미국에 비하면 낮은 수치이고 아직까지 회복의 가능성도 많아 보이는 만큼 결과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7월 1일에 이어 이번 주 수요일 두 번째 6월 성적을 발표하게 된 무역 수지는 지난 1일에 꽤 양호한 성적을 내놓았습니다. 조금 더 정확한 알림을 위해 보름마다 발표하지만 보통 두 성적이 거의 비슷합니다. 당연히 이번에도 지난 1일 이미 양호한 성적을 낸 만큼 이번 두 번째 6월 무역 수지 발표 또한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의 통화 공급량을 보여주는 한국 M2 통화 공급 지표를 살펴보면 작년부터 조금씩 상승하다 최근 8%를 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통화 공급량이 늘어날 것이라 기대를 했지만 코로나가 진정되고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소식은 줄어들면서 통화 공급량의 상승 또한 잠시 주춤한 모양새입니다. 수요일 일본에서는 일본은행의 분기 전망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번 2020년 3분기에 대한 전망 보고서가 나올 예정입니다. 최근 코로나의 여파가 아직 해결되기도 전에 중국과 함께 폭우의 영향으로 고통받고 있는 일본은행에서는 과연 어떤 전망을 보고 있으며 어떤 방향을 보여줄까요? 이제 아베 총리의 총선 또한 한발더 다가왔기 때문에 결과를 보여주기 시작해야 하는 만큼 시장에 영향을 줄 어떤 유의미한 내용이 들어있을지 확인해야겠습니다.
최근의 원유 재고를 예측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지난주 예측치보다 매우 낮게 나오면서 재고량의 부족을 알렸던 원유 재고는 지난주 매우 낮은 예측치와는 반대로 높게 나오면서 재고량이 많이 남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원유 재고량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원유 재고량이 유가에 단기적인 영향을 줄지언정 유가의 큰 흐름은 최근 미국의 주요 증시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최근 S&P 지수나 다우 지수가 고점을 넘지 못하고 있는 모습과 같이 유가 또한 상승 박스권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유독 40달러대에서 힘겨루기가 심하게 이루어지면서 40달러대를 쉬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차트가 상승 추세를 타고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같은 흐름을 유지하던 나스닥의 상승과는 다르게 저항을 쉬이 뚫고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변화가 생기기 위해서는 오펙이나 연준에서 어떤 퍼포먼스가 있거나 주요 증시들의 상승 혹은 경제의 회복세 현황이 보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중국에서는 2분기 GDP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지난 2020년 첫 1분기 발표에서 중국은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서 역대 최저 수치인 GDP 성장률 마이너스 6.8%를 기록했습니다. 중국의 GDP 성장률이 점점 하락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지난 2019년 4분기까지 6%를 기록하면서 엄청 높았던 것을 생각한다면 매우 낮은 수치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 2분기 실적 발표는 예측치 2.1%로 다행히 역성장에서는 벗어났지만 그래도 예전과 비교한다면 여전히 낮은 수치입니다. 물론 중국의 코로나 여파가 크긴 했지만 지난 4월, 5월, 6월 달에 중국 제조업 지표 등을 살펴봤을 때는 금방 회복하는 모습을 보인 만큼 예측치보다는 이번 발표에서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실제 중국의 GDP 발표는 어떻게 나올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목요일 우리나라에서는 금리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가 발표되면서 우리나라 또한 금리를 지속적으로 낮추어 왔고 현재 0에서 0.25%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보다는 약간 더 높은 0.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지난 5월 금리를 0.5%로 낮춘 이후 처음 하는 금리 결정 발표입니다. 예측치는 이전과 같은 0.5%로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지난 5월 발표 금리 인하 이후에도 증시가 많이 상승을 했고 6월 경제 지표들을 살펴봤을 때 5월에 비해 회복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금리가 동결되거나 혹은 오히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증시가 최근 상승하지 못하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만큼 혹여라도 다시 한번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가 나올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할지 아니면 혹여라도 어떤 변화를 줄지 확인해야겠습니다. 유럽 또한 목요일 오후 8시 45분 금리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미 이전부터 꾸준히 금리를 0%로 유지하고 있었던 만큼 이번 발표 또한 0%를 유지할 확률이 매우 큽니다. 다만 예금 금리의 경우 종종 0.25%씩 내리는 경우가 있었던 만큼 변화가 있을지 확인해 봐야 하고 중요한 것은 유럽 중앙은행 ECB에서 발표하는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어떠한 내용이 나오는지 그리고 9시 30분에 있을 ECB의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목요일의 메인 이벤트는 오후 9시 반에 대거 이루어지는 미국의 발표들일 것입니다. 9시 반에 이루어지는 주요 발표들에는 근원 소매 판매와 소매 판매,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활동 지수가 있습니다. 이네 가지 모두 주요 경제 상황을 알려주는 지표로서 증시에 큰 영향을 주는 지표들입니다. 먼저 미국의 근원 소매 판매 지표와 소매 판매 지표는 미국의 소비 상황을 알수 있게 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입니다. 이두 지표는 지난 발표에서 예측치보다 매우 크게 상승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습니다. 덕분에 증시는 시장의 회복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소매 판매 지표들이 미국의 소비 현황을 보여주었다면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는 미국의 제조업 현황의 단면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입니다.
지난 발표에서 필라델피아 지수가 예측치 마이너스 23이었지만 실제 발표치가 27.5라는 매우 좋은 성적을 기록했고, 당시 6월 16일 근원 소매 판매 지표가 6월 18일에는 필라델피아 여는 제조업 지수가 연일 어닝 서프라이즈는 결과로 나타내면서 당시 하락 조정을 받고 있던 증시를 다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미국의 고용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면서 엄청나게 치솟은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가장 먼저 보여주는 미국의 주요 고용 지표인 만큼 가장 먼저 시장에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도 이후 꾸준하게 잘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증시의 경제가 점점 회복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르러서 그 회복세가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발표에서는 3주간의 매우 더딘 하락폭에서 약간 벗어나면서 예측치보다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또한 지난번 발표와 같이 좋은 기세를 이어나갈지 확인해야겠습니다. 목요일에 이 주요 네 지표가 9시 반에 발표를 하는 만큼 우리는 이 시간대를 잘 활용해서 확인하고 본 장에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는 미국의 부동산 주요 지표 중 하나인 건축 승인 건수 지표가 발표됩니다. 지난 4월 미국의 주요 부동산 지표들은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고, 5월에 이르러서는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6월에 들어와서는 주요 부동산 지표들이 대부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발표되는 건축 승인 건수 또한 예측치가 이전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 예측을 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발표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미국 코로나의 확진자 수 증가세와 미국 연준 경기 부양책 가운데 증시는 점점 눈치 보기 장세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지난주 크게 상승하면서 박스권에서 벗어난 반면 다우와 S&P 같은 경우는 강한 저항을 받으면서 쉬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6월 경제 지표들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의 확진자 수가 쉬 줄어들 여지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욱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는 폭우로 인한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 불안정한 부분들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아직까지 증시는 미국의 연준의 의도한대로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연준의 다음 카드가 무엇일지 우리가 예상하고 대비해보고 또 연준의 뉴스 또한 잘 주시해야겠습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이르러 경제 지표들이 매우 좋게 나올 시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줘서인지 증시가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 만큼 경제 지표 또한 우리가 잘 주시해야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또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또 공유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투로의 사무엘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